여러분, 침실에 이것은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무슨 주술적인 것을 풍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절대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것을 침실에 두시면 분명 여러분은 스스로의 기운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서서히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며, 궁극에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이 풍수라는 것을 무슨 주술적인 것과 혼동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얼토당토하는 무속인들의 말에 현혹이 되시는 경우 역시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번영을 이루셨던 고택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이 집들이 현대 과학적으로, 현대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일치되도록 지어졌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그분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부와 명예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은 절대 이것을 침실에 두지 않으셨죠. 여러분도 절대 이거 침실에 두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것들은 여러분을 몰락의 길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침실은 무조건 방향보다 불빛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제가 잠을 자는 머리 방향에는 절대 불빛이 비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제가 테스트를 6개월간 해보았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때 불을 켜고 잔다든가, 방이 좁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침대 머리 방향이 북쪽이라서 안 된다든가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누구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라고 말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 제가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해가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의학적으로는 잠을 자는 동안 머리가 불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렘수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며, 이는 각종 성인병, 즉 당뇨병과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보고서가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집안이 망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걸리지 않아도 될 병에 걸리게 된다면,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걸리지 않아도 될 병에 걸리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집은 번영하는 집,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세상 모든 번영과 행복의 근본은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잠을 잘 때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외풍이 심하였으며 이 찬바람이 머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중풍 등에 걸릴 것을 우려하셔서 그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집에서 이 외풍의 영향이 거의 없으니 이것은 이제 과거에 사라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잠자는 머리 방향에 불빛이 비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완벽한 수면을 만들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더 집중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이러함이 바로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단순 심플한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치우세요.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운을 얻을 선함을 심어주어 여러분의 행동이 늘 그러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혼란스러움이 없는 것, 단순 심플한 것입니다. 네, 아무런 생각 없이 잠만 푹 잘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듯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무슨 걱정으로 인해 잠을 설쳐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과연 어떠하시던가요? 물론 그날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 적은 일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일의 능률 역시 터무니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침실에서는 잠만 푹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무조건 이곳 침실은 단순 심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 어떠한 것도 벽에 걸지 마시고요. 또한 그 어떠한 것도 이곳 저곳에 놓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꼬단송이를 담은 화병도, 매일 끼고 살던 그 책 한 권도 이곳 침실에는 절대 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곳 침실에는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은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무속인들은 올바른 풍수에 관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들은 풍수의 올바른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 이치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무속인들이 무슨 비방인양 안방에 푸른 그릇을 두라느니 무슨 사발을 가져다 두라느니 하는 말들을 들었는데요. 네,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머리맡에는 그 어떤 것도 두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혼란을 만들 것이며 절대 여러분이 완벽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간혹 안방에 무슨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을 두시는 분도 계시죠. 네, 이거 모두 치우세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풍수는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이 무속인을 백정이나 기생과 같은 천민으로 구분을 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풍수학이나 사주학이나 또 한의학 같은 학문을 이런 주술적인 것으로 이용을 할까 우려하셔서 그러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런 무속인들이 사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또 풍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풍수학, 이 사주학 같은 학문에 관해 오래도록 공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안방의 환기는 부유함을 만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고택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시게 되면 그분들이 이 침실을 얼마나 환기에 신경 써서 지었는지에 관해 놀라시게 될 거예요. 네, 이는 풍수, 즉 바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고택은 어디든 막혀있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실은 이 집안의 재물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야 여러분의 숙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원리이죠. 여러분, 꼭 이곳 침실에는 맑은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두세요. 그것이 진정 여러분을 더 깊이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그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큰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유해지려면, 행복해지려면 침실에 이것을 꼭 두세요. 여러분, 꼭 침대에는 안락함, 편안함, 포근함을 두세요. 그리고 절대 이 침대에는 잠을 잘 때 이외에는 눕지 마십시오. 네, 항상 이곳 침실을 하루의 피로가 완벽히 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번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피곤함은 무엇이든 짜증나게 만들고 하기 싫도록 만들고 또한 대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대체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여러분, 뭐든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또한 뭐든 잘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컨디션의 상태이며 또한 집중력과 인내력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완벽한 수면인 것입니다. 네, 꼭 명심하세요. 잠을 푹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